Good morning, Bitcoin. 네, 8월 27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손지은입니다. 자, 오늘 암호화폐 시장 반등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3대 시장가치 상위 암호화폐들 모두 상승하고 있고 특히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높은데요. 비트코인 현재 코인 360 기준으로는 127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초록불로 가득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살펴보셨고요. 바이낸스에서부터 가격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기준으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2.72% 오른 1282선 그리고 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며칠간은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자, 일단 10,000달러 위는 넘겼지만 10,000달러 초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은 10,000달러 위는 넘기고 있지만 조금 더 상승이 필요한 상태죠. 비트코인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도 확인을 해보시면 127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번 주는 주 초반에서 강세로 시작했지만 자, 박스권에서 큰 탄력을 받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나온 상승세여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그래프는 비슷합니다만 아직까지 의미 있는 상승세 반등에 성공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현재는 1% 미만의 강세에서 거래가 됩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0.14%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상위 10위권 안에 암호화폐들 중에서 리플과 바이낸스 코인, 비트코인 SV 모네로 내리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오르면서 오늘 좀 상위권 안에서는 보합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20위까지 범위를 좀 넓혀보시면 그러면 좀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전반적인 분위기 큰 상승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 종목들 초록불을 켜주고 있고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큰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 오늘 전반적인 조용한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조정된 거래량 위주의 암호화폐 거래소 동향 살펴보시면요. 거래소들은 일제히 24시간 동안 거래량 늘러가고 있는데 바이낸스와 라토큰 OKEX가 1, 2,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현재 순위 최근 40위대에서 많이 머물고 있는데 오늘은 48위까지 순위를 좀 낮춘 모습이네요. 자, 빗썸에서의 가격들 확인해보시면 상위권 암호화폐를 기준으로 강세가 뚜렷한데 비트코인 2%,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1%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업비트에서도 비슷한 흐름인데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에이다, 골렘 등이 상승세 속에 거래가 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현재 업비트에서는 1236만원 선에 형성되어 있는데요. 리플과 이더리움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상위권의 암호화폐들 시총 상위권에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려가 보시면 좀 혼조세가 역시 업비트에서도 연출이 되고 있고 알트코인들 중에 좀 아래쪽인 알트코인들은 조정을 받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네요. 자, 오늘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먼저 유의미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새로운 이정표를 통과했다라고 코인텔레그래프는 평가를 했는데요. 코인 매트릭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사상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자, 이게 최근에 2018년부터의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 건데요. 최근 들어서 1000억 달러를 돌파를 했죠. 현지 시간 일요일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해시율도 늘어나고 거래량도 늘어나고 여기에 발을 맞춰서 비트코인이 사상 최초의 기록을 하나 더 쓰게 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선구자로 여겨지는 닉 자본의 시가총액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하는 것은 낮은 변동성과 함께 왔다면서 장기 차트는 비트코인의 안정성과 건전성 등과 함께 오고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면 알트코인에 대한 압력은 좀 증가하고 있는데 반대쪽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좀 부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코인 매트릭스의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토큰들은 비트코인에 비해 크게 하락한 상태인데 특히 비트코인 캐시와 지캐시, 스텔라, 이더리움 등이 가장 큰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테랑 트레이더로 꼽히는 피터 브렌트는 2001년과 2년 사이 닷컴이 붕괴를 하면서 버블이 붕괴를 하면서
실제 가치를 지닌 닷컴들만 살아남고 번영을 했다면서 알뜰닷컴은 파산했다라는 글을 지난 6월 트윗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상반된 행보에 대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사 살펴보셨고요. 미중 무역 전쟁이 주식시장 투자자들에게는 고통의 원인이 되어왔지만 비트코인에게는 호재가 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CCN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토로에 따르면요, 올해 미중 무역 긴장 속에서 투자된 비트코인 계좌가 금 포지션보다 많았다고 하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5월 19일부터 8월 19일 사이에 비트코인 거래는 미중 무역 긴장이 고조되지 않았던 지난해 3월 22일과 6월 22일 사이에 비해서 282%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반면 금 포지션은 같은 기간 73% 늘어났는데 그쳤습니다. 이토로 시장 분석가인 사이먼 피터스는 이런 수치는 비트코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점차 투기에서 안전자산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논평을 했는데요. 안전한 피난처로서 비트코인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월 13일 중국이 6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비트코인 거래가 139% 늘었다고 하는데요. 금 포지션은 같은 기간 108% 늘었습니다. 가디언즈는요, 트럼프가 미국인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중국 관세를 밀었다고 말했다라고 트윗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지난 14일자 트윗입니다. 휴대폰, 노트북, 기타 품목에 대해서 12월로 관세 부과를 연기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여전히 중국산 수입품 30억 달러어치에 대해 10% 정도의 관세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채굴 회사인 플라우톤 그룹의 공동 설립자 그리고 카누스 캐피탈 매니지먼트 수석 트레이더인 콜 월터는 암호화폐는 금보다 몇 가지 장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요. 그러면서도 비트코인이 금보다 나은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양도의 용이성 그리고 저장 용이성 등이 있다. 금과 완전히 비트코인이 나란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희소성을 투자자들이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투자자들이 파악한다면 금의 지위로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남긴 겁니다. 세계 증시의 나쁜 것은 비트코인에 좋다 같은 맥락에서 맥스키저도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암호화폐 벤처캐피탈 회사인 하이젠버그 캐피탈의 설립자인 그는 주식시장의 붕괴가 투자자들에게 그들의 자본을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극도의 취약성을 보이는 주식시장 기대하라. 비트코인은 2만 5천 달러까지 갈 거고 골드는 3천 달러까지 갈 것이다. 자, 같은 맥락에서 UBS에서 고객들에게 위험자산 비중을 줄일 것을 권고한 상태고요. 피에라 캐피털도 글로벌 경제 투심이 위축되고 있고 투자자들이 위험 회피에 대한 강한 선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여러 지표의 약세들과 함께 비트코인에는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국제통화기금 IMF 지침에 따라서 매입 또는 매도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8월 26일 현재 시간 이런 결정을 발표했는데요. 암호화폐가 비금융 상품으로 분류가 돼서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에는 재화로 회계 처리될 것이라고 하는데 앞서 IMF가 이런 권고안을 내놨던 것을 따른 것입니다. 중앙은행 대차 대조표는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산과 자본, 부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스위스 관련 소식인데요. 스위스의 금융규제 감독기관인 핀마가 블록체인 기업의 은행 면허를 승인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다른 국가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지만요. 규제가 형성되는 방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핀마는 구체적으로 시그눔 그리고 세바라는 회사에게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은행 면허를 발급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돈 세탁에 관한 규칙이나 여러 가지 좀 보안적인 측면에 대한 규제는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자금 세탁을 의심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기업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되고
또 사업관계를 감시하기 위해서 위험기반 접근법을 활용해야 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요. 이 두 개의 은행 면허는 블록체인 기반의 기업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선례를 남기게 됐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관련 소식을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가 제도권 금융으로 가상통화를 편입하면 투기 열풍 재발과 자금 세탁 문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 답변 자료에서 이런 답이 나온 건데요. 일단은 법률적 근거가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밝혀서 자 일단 위원장이 되면 금융시장 안정에 주력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힌 상황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좀 급진적인 의견보다는 여태까지 그랬듯 좀 보수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관련 제도 좀 급진적이기보다는 그동안과 비슷한 좀 보수적인 움직임이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도 하게 됩니다. 비트코인 선물 자 9월 선물 1.16% 오른 10,450선에 거래되면서 현물시장의 거래 가격보다는 살짝 높은 선에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이고요. 현지 시간 미국은 월요일인데요. 오늘 우리 시간 화요일 주요 암호화폐 뉴스와 시황들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도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